이투강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투강주는 조선시대에 많이 먹던 술입니다. 그래서 문헌도 많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린 문헌은 13종류의 문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 이상국집, 뭐 이규보의 13세기, 그리고 역주방문, 그리고 저자미상 1800년대 종역, 주찬 책의 저자미상 1800년대 초역, 음식팀이방 안동장시 1670년경, 주방 저자미상 1827년, 88년, 87년, 수은작방 김유 1500년대 초,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 박해통구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시의전서 저자미상 1800년대 말, 임원16지 서유구 1835년경, 술 만드는 법이 1800년대 말,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주방문초 이상해 1700년대, 산가요록 전순위 1450년. 이렇게 해서 13개의 문헌에 다양한 저자들이 두강주에 대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국 이상국집에 나와 있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쇠잔한 이내부터 어떤 문헌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리법은 없습니다. 문헌에 두강주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두강주 있죠. 그리고 역주 방문에는 이렇게 두강 주방 이렇게 나와 있고, 원문, 번역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법, 밑술부터 덧술 빚기. 그래서 이것을 스마트폰보다는 태블릿 가로보기로 해서 요 내용은, 내용 보실 때는 예를 들어서 원문 볼 때는 요걸 일시정지해서 보시고, 번역문 할 때는 얘를 일시정지해 보시고, 실제 조리법에 대해서는 얘를 일시정지해서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찬 문헌의 저자미상 두강주로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찹쌀 한 대를 여러 번 씻어서부터 뭐 7일간 쓰고 해서 소주에 타 마시면 매우 좋다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덧술 빚기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일시정지 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들은 뭐 아침 저녁으로 대나무로 저어준다. 또 맛이 꿀과 같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맛이 달아서 소주를 타 마시면 매우 좋다. 이런 첨언이 또 나와 있고요. 음식 디미방에 안동잔치가 쓴 두강주에 대해서는 원문입니다. 백미 서말 시작돼서 깨끗이 씻어서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은 밑술, 덧술 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두강주 주방 저자미상 1827년이고요. 두강주 빚는술 만드는 법, 두강주 방문, 백미 두 대를 물 14발이 죽수어에서 원문 나와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봄, 가을에는 4, 5일, 겨울엔 6, 7일, 여름엔 3, 4일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공통사항이죠. 항상 밑술이 먼저 되어 있고, 그거를 한 다음에 덧술을 하고,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광주 추운 잡방에 김유가 쓴 거에는 개토광주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입니다. 백리 다섯 마를 해서 뭐 술을 숙성되면 술을 걸러낸다. 그래서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덧술은 1차와 2차로 나와서 1차 덧술 빚기, 2차 덧술 빚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일시정지 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광주 산림경제의 홍만선, 두광주방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내용이 좀 길죠?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뭐 백미 한 대로 해서 이렇게 어떤 조리법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멘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법의 방법 1, 방법 2로 나눠져 있고 밑술 빚기, 덧술 빚기 그리고 방법 위에도 밑술 빚기, 덧술 빚기 네.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두광주 박해통고 저자미상 18세기 이후고요. 두광주법으로 나와 있고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백미 한 대를 물에 담갔다가 해서 항아리에 담는다. 오. 뭐 제일 좋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덧술 만들기. 네. 두광주 시의전서입니다. 원문입니다. 백미 한 대를 담갔다가 해서 밑술과 섞어 넣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아무래도 이 고문은 좀 이렇게 공부 예전에 공부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안 하죠. 그래서 좀 읽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역문 해놨고요. 번역문 내용은 원문과 번역문이 같고 이 조리법은 조금 수정해서 근대화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의 원문에 맞춰서 이렇게 풀어 쓴 거기 때문에 조리법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방법 1과 방법 2 해서 나와 있습니다. 두광주 임원 16지 서유구고요. 두광 주방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여기 증보 산림경제, 증보 산림경제 나와 있는데, 여기 있죠. 백미 한 대를 해서 100배가 낫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실제 조리법, 중요한 조리법. 밑술 빚기, 덧술 빚기. 방법 1이고요. 방법 2, 밑술 빚기, 덧술 빚기 해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도 어떤 조리법을 이렇게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두광주 술 만드는 법 미상 1800년대 말 두광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 찹쌀 한말 하라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번역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밑술 만들기, 덧술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고 많이 담그려면 찹쌀과 백미를 반반 써도 무관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광주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두광주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방법 2. 밑술, 덧술, 빗기, 밑술, 빗기, 덧술, 빗기에서 각각으로 또 구분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두강조, 추방문조, 미상, 천칠백년경, 연대, 하일 두강주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애매한 시기여서 한문과 고문 같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읽기 힘들겠네요. 백미 일두 해서 두강주는 한 자리 쓰는 해서 결국은 번역문을 봐야 되겠죠. 두강제는 하절기에 쓰는 술이다 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조리법, 밑술, 덧술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두강조 산가유록 전순이 1450년. 두강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쌀 일곱 말 다섯 대를 쓴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450년 되면은 상당히 오래된 세월인데, 이때도 밑술, 1차 덧술, 2차 덧술에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두 강조를 마치겠습니다.